박서준, 박보영 배우님이 오셨습니다. 태영 씨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꼴뱅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를 경험한 거 같아요. 미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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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을까요? 네. 깜짝 등장하시나 봐요. 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살짝 제가 좀 더 그루브가 있죠. 반갑습니다. 우리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배우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 같으세요? 이병헌. 아니에요. 전 명화입니다. 아. 예. 황도도 챙겨왔어요. 느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나 많은 스케치북을 준비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이 춤! 이 춤! 아직까지도 화제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거의 가라앉았는데 지금 화제를 아니요.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 잇몸이 말라서 입에 붙은 것 같다. 아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연출을 하시는 분이 이병헌 씨 특유의 미소를 얼마나 팬들이 좋아하는데 아 미소! 미소가 없이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고아이 계속 그 춤을 춘 거예요. 나도 이렇게 로봇처럼 나올 줄 몰랐어요. 그게 다 애환이 있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 영상을 보면 예. 되게 재밌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울컥 그 정도로? 어머어머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울컥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되게 그냥 자본주의 미소 같다라고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즐기시던데요? 아? 본인이 다 올리시고 예 현란한 몸놀림. 이왕 어차피 네. 바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 보죠 보죠. 내가 되게 이렇게 쿨한 척 올리자. 아, 척 척이었습니까? 척이에요.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하셨군요. 예 아. 우리 서준 씨가 또 뭐 춤추는 거 굉장히 유명하죠. 화랑이라는 작품을 하실 때 뒷줄 뱅크 부딪히는 사람? 제일 못한 사람. 이 아이돌 그룹이었으면 진작에 퇴출당했을. 저게 뭐야? 화랑이라는 드라마인데 저게 이름이 칼 군무예요. 앞에 세 명은 아이돌 이 경력이나 아~ 예, 경력직들이고요. 뒤에 세 명이 지금 엉망진창 군무를 다 망치고 있는. 제가 원래 춤을 못 추기도 하지만 못 쳐야 되는 설정이어가지고. 아 일부러 그러셨다? 저건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저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B씨가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안녕히 계세요 손키스를 날려요. 근데 아니 손키스를 날려? 아니 손키스를 날려? 이렇게 약간 놀라시고. 저는 사실 이제 친하니까 얘기하지만 이렇게 태영 씨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꼴뱅이가 싫은 거예요. 꼴뱅이가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신기했어요. 네. 아 저희가 또 보영 씨가 어떤 게 좀 있나. 런닝맨에서 종석 씨랑 지호 씨가 팔짱을 끼는 미션이 있어서 몰래 몰래 이제 해야 되는데 진짠 줄 알고. 아,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너 혼자서 망붕하면서 못 본 척해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영 씨 둘이 또 손잡으니까. 좋아요. 혼란스러웠어. 아니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왜 숨기지 못하고 저럴까? 몰래 뭔가를 하는데 내가 본 게 진짠가? 아, 소리 진짜 살게 나와! 미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완전 완벽하게 놀아났어요. 우리 병원 씨도 좀 약간 밈들 되게 즐기시더라고요. 으아 안 돼 짤도 본인이 본인을 보는 걸 또 올리시더라고요. 예, 해시태그로 과유불급이라고. 사실은 고민 예. 많이 했어요. 어떤 후보가 있었나요? 나 열심히 살았다. 울컥해. 오늘 여러 번 울컥하게 하시네.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이민정 씨가 안 되면 좀 빼시죠. 표정 귀쳐 막 이런 거를 다 쉬는 거예요. 진짜 두 분이서 카톡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댓글이 보여요. 이런 곳에다가 메시지로 올리면 약간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민망스럽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근황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워크샵을 가셨더라고요. 네. 아. 다낭으로 가셨더라고요. 가셨어요? 해서 워크샵. 어, 왜 나 몰라? 집에 연락 안 하셨어요. 저희도 좀 낑겨서 갈 수 있었는데. 전화번호 바뀐 것 같아요. 아, 제가 문자 안 드렸구나. 배우분들이랑 이 스태프분들 다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 우리가 스케줄을 6개월 이상 전부터 잡았어요. 아. 전에 부담을 하셨다 뭐 이런 미담이 떠돌던데 맞나요? 이게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 회사가 생긴 지가 17년이 됐거든요. 오. 그런 결정을 내렸죠. 같이 가셨지 않으세요? 네, 다녀왔습니다. 꽁돈으로 가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죠. 노매돈으로 가는 게 제일 재밌어. 제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모두가 꿈꾸던 제1회 BH 워크샵. 그립다 벌써. 비니츠 난리가 났어요. 예. 재밌었어요. 아이고, 근데 저희 장기 자랑할 때 이제 그 노래방 기계로 하나가 될 때 선배님이 잘한다 지켜봤을 때 그때 아 워크샵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안재욱의 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너와 마주 앉아서 선배님은 마이웨이를 모르셨죠? 마이웨이를 모르셨죠? 격조 있으신데요? 예. 벌써 머리가 아파요. 아, 저희가 복수 코너로는요 아, 서바이벌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단 우리 병원 씨 우리 청룡에서 또 상을 타신 게 내부자들이거든요. 워낙 또 예, 상을 또 많이 타시니까 예. 탈 때마다 좋으시죠 근데 상은? 그럼요. 야, 이때 제가 먹방한 게 정말 신예로 떠오르셨습니다. 야, 이 미쳤다. 이거 삼소를 이 바깥이 평상에서 먹는 게 이거 고문입니다, 고문. 숟가락을 사방으로 돌려서 빨아 드세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의 밥 먹는 습관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숟가락을 이렇게 쥐고 안으로 바깥으로 막 이렇게 해서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관찰력이 진짜 좋으시다. 근데 배우는 관찰력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있죠,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혼자 추측해도 아, 아마 이래서 그랬나? 라는 그 사람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느낀 게 조승우 씨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양반 영화밖에 모르는 바보다. 25시간 마시면 4시간 50분은 영화 얘기를 한다고. 25시간 마시면 4시간 50분은 영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조승우 씨를 내부자들을 통해서 네네네. 알게 돼서 우리 집에 막 맥주를 들고 놀러 오면 공통화제가 별로 없어요. 다시 어색해서 아 그 영화 봤어? 그래 그 영화 계속 얘기하고 또 아 마치 소개팅 아 마치 소개팅처럼 또 잠깐의 어색한 마가 아 그건 아 사실은 그냥 어색한 거였구나. 좀 다른 점을 발견한 게 청룡영화제에 그 협찬을 들어가는 홍초가 있어요. 그 홍초를 모든 분들이 마시고 다 5만 이상을 찌푸리시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혼자만 너무 평온해요. 먹고 미동도 없어요.
이거 진짜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신걸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쭉 빨았다가 맛이 이상해서 다시 TMI예요. 네. 내 농담인 거고. 급하게 농담이라고 하시네. 원래 나는 신 걸 굉장히 좋아. 아. 모든 음식에 다 식초를 거의 타서 먹어. 오. 냉면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통 정도를 넣어. 그래서 이 정도 신 거는 뭐. 연기가 아니었다니. 오히려 맛있는 데라고? 마이크만 없었으면 식초를 시킬 뻔했어. 진짜 비니거 매니아구나. 아까 우리 배우들 서준 씨하고 보영 씨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저 짜장면 먹었어요. 거기도 식초, 거기도 식초를. 아, 넣으셨어요? 아니 그 식초 왜 그렇게 식초? 부탁하시더니 짜장면에 부으시더라고요. 짜장면에 식초를? 맛이 되게 좋아져. 같이 드실 때 냄새는 안 났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미처 알지도 못했어요. 병원 씨, 우리 미스터 션샤인 미션을 빼놓을 수 없죠. 조선 서바이벌 유진 초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김은숙 작가님이 남자 주인공은 연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I'm Captain Eugene Choi of the US Marine Corps and this is my wife. Marine Corps. 이거 아세요? 딱 억양이 딱 살아있잖아요. Marine Corp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Marine. 뮤직비디오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발음 좋았어요? 정말 예. 할리우드 자체에 지금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대사를 친 거 아닐까? 그렇게 눈치 보다가 내 대사를 하고. 아, 눈칫밥 먹으셨구나. 그럼요. 타국에서는 뭐, 타지에서는 어쩔 수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슬픈 얘기만 해? 어떻게 빨리 넘어가야겠다. 아 근데 또 특이한 이력을 제가 발견했는데 학사를 불문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천재? 언어 천재는 랭귀지 지니어스는 다르네요. 오늘부터 LG로 부르겠습니다.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냥 그게 왠지 불어를 하면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멋있지? 불어는 왠지 멋있어. 그러고 나서 1학년 다니고 그리고선 이제 KBS에 공채가 된 거예요. 배우의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나 봐. 세컨병? 얼마냐고 제가 유일하게 아는 프로거든요. 근데 방금 하는데 오 할 수 있는 사람 같았어. 야 이게 그냥 톤이 사기군요. 물어봤는데 영어만큼 이 작품에서 어려웠던 게 우리 김은숙 작가님 특유의 좀 대사들. 나 너 좋아하냐? 애기야 가자. 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합시다 러브를 어떻게 하지? 합시다 러브. 대본에다 질문거리를 잔뜩 체크해놓고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대답을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는 좀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방송 보세요. 나오면 좋을 거예요 라고 무작정 냅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그 사람만의 언어가 있고 그쵸. 또 내가 익숙한 언어가 있는데 같은 한국말이라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도일까? 네네. 너무 많이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나리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외로 현장에서 시나리오 이제 대본을 잘 안 보더라. 증언이 있더라고요. 글자 자체를 외우려고 막 애를 쓰진 않아요. 그냥 그 시인의 감정만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면 대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양반 영어밖에 모르는 바보다. 서준 씨의 지상파 서바이벌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킬미 힐미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두 작품을 찍으십니다. 이때 지성 씨한테 입박치기를 하셨는데 뽀뽀 씨는 찍으셨는데 이게 애드립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 장면이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게 예. 촬영 장소가 공개가 된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어머. 사전에요? 네. 그 카페에서부터 이제 저기까지 막 뛰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 걸고 찍었어요. 아 그게 진짜 시청자분들이었구나. 그래서 저 장면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인산인해를 이뤘던데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좀 민망했던 거. 또 정음 씨와의 케미를 눈여겨보셨는지 그녀는 예뻤다에도 이제 남주 여주로 나란히 캐스팅이 됩니다. 이게 디폴트 표정일 정도로 굉장히 제스탱이다. 재수생이었다. 네, 나가요 그만. 괜히 회의실 산소 축내지 말고. 나가요 그만. 괜히 회의실 산소만 축내지 말고.
많이 나빴죠. 예. 두 상사 중에는 어떤 타입이 좀 나으세요? 인성이 파탄났는데 능력 있고 배울 점 있는 상사 대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일을 너무 못해서 답답한 상사. 저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을 너무 못하는데도요? 일할 때는 근데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예. 일 잘하는 상사. 상사하고 있으면. 막 계속 이런 말하고 너 회의실 산소 충내지 말고. 대신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었으면 좋겠어. 어 진짜? 두 분은 어떠세요? 어 소화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스 말명서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어쨌든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잖아. 그럼 일에 대한 부분을 더 높이 사겠죠. 호영 씨는 어떤 상사가 더 나으세요? 저 그냥 퇴사할래요. 새로운 직장을 다시 구해볼래요. 너무 힘들어요. 도망. 요런자를 저희가 발견했는데 센터 깊이 증후군이 있으시다고요. 이동하려고 하는데 우리 손현주 선배님이랑 마동석 선배님이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어디 가 있지 아시가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데요? 거의 뭐 종이장처럼 저렇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이렇게. 안 그래도 오늘 저녁 보고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약간 오늘은 저런 차를 생성해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오늘은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오늘 가만히 있었어요. 저런 거 왜 안 하셨어요? 최신 밈을 좀 다 습득을 하고 가셨어야죠 두 분. 난 이미 많잖아요. 와, 야 여유롭다. 역시 즐기고 계신 거 같은데. 즐겨요. 즐기고 있어. 너무 부럽다. 로코 서바이벌을 또 뽑아온 작품이 쌈마이웨이인데요. 대본에 진짜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육 팔뚝 어깨를 우스그스. 에라는 휘쩍 이런 게 다 써져 있어요. 에라는 휘쩍 똥마이가 안 하면 좋겠어. 똑당해 훙훙 이거를 진짜 똑당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참, 아 누구세요? 대근은 잘하실 수 있으세요? 아 비웃는 소리가 들리네. 많은 분들이 아 배우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그 씬은 정말 현타가 와가지고 훙훙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날 아 하루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셨군요. 이런 생생한 생활감의 비결이 늦은 데뷔 덕분이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대학교 가고 방학에는 학원도 다니고 대학 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냥 일반적인 루트를 가는데 먼저 데뷔한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쵸. 평범함을 많이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의 반원점이 된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태원 클라스를 찍게 되시는데 이때 제 모든 술집, 모든 자영업하는 데 가면 I can fly the sky! 안녕하세요. 편하신데 앉으시면 되고요. 다 이머리하고 어서 오십쇼 이래서 다 새로이들 다 이새로이 박새로이 최새로이 다 있었어요. 남궁새로이까지. 이 헤어스타일 진짜 많이 보셨죠 길거리에서? 약간 유행처럼 됐었잖아요. 약간 유행이 아니라 엄청난 유행. 오히려 남자가 머리가 짧으면 손이 훨씬 많이 가거든요. 42번 자르셨더라고요. 당연히 유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윤식당 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던 게 스패너 이제 조금이라도 좀 하려고 막 과외 받고 속성으로 그냥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마치 이때 고3 때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셨다고. 네 이제 민폐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저 때문에 뭔가가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쳤다가 되게 단기간이었지만 많이 이런 건 정말 자기 노력이에요. 그죠. 서진에서도 엄청 이제 졸여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졸여져 있으니까 작은 냄비 옮겨서 졸인다든가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다든가 서빙을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일머리라고 하죠. 뭐 얼마 예전에 해봤나? 일을 해봤나 봐. 엄마 놀라더라 야. 일머리라는 게 이거다 확 느껴진다. 중요한 거는 서진이네는 일머리만 남아가지고 저도 진짜 대충 살고 싶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본인 때문에 지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방전되시는군요. 네, 좋은 것 같진 않아. 가장 소처럼 일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가 또 태울 때는 열심히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울 때다 생각하고. 오,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굉장히 예 뭔가 주연 배우의 어떤 품격이 예 묻어났습니다. 소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습니다. 노래 서바이벌, 과속 스캔들. 우리 뽑을 일을 대중에게 알린 작품으로서 오디션을 보다 이제 PD 감독님들이 노래할 줄 아니? Can you sing? Can you sing a song? 그리고 냅다 노래방에 데려가셨다. 내향형으로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때는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거기 뭐 이제 뭐 PD님, 조감독님, 감독님 막 이렇게 다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장르란 장르의 노래는 다 했어요. 어떤 곡을 부르셨길래요? 그 성인 애창곡 100. 성인 애창곡 100? 붙어있는 거 있죠. 아, 장르별로? 거의 오디션을 지금 몇 번을 본 느낌인. 그니까, 케이팝 스타 아닌가? 꼭 제가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뭐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19살 때였는데 830만을 찍고 이때 차태현 씨가 네 인생에서 830만이 없다. 너무 ISTJ다운.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 보영 씨는 ISFP로 알고 있는데 저 T 아니에요. 이제 그런 애들은 잘라요. 약간 좀 상처받지 않으셨는지. 태훈이 오빠 처음에 할 때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아니 꿈과 희망을 저도 모자랄 판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시더라고요. 선배님이 저한테 말 안 하시고 아침에 첫 씬을 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이거 이 레퍼토리 우리 보영 씨 여기저기서 많이 말하셨던데 아침에 첫 씬 부르지 말고 나를 불러라. 아침에 첫 씬에 보영이 부르지 말라고. 너무 많이 했어요. 혹시 사주 받은 거예요? 보답을 해야죠. 몇 가지 있어요. 아, 보답 프로세스군요. 예전에 그 MBTI 뒤에가 TJ인 언니랑 밥을 드시다가 언니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두 번 울었어요. 왜 울어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저는 감정의 공감이 첫 번째였던 거. 그만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시켰냐? 막 이러면 헐 너무 심해. 어 상처받으셨어. 누가 시켰냐는 너무 심한 거 같은데. 그래 왜 너무 심했어. 여기도 ENFJ로 알고 있는데. 우와 맞지? 어떻게 알아요? ENFJ, ISFP, 인프피시고 다 F세요. 너 T야?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알아요. T일 거 같은데? 저요? 저 완전히 그게 F예요. 저희가 이것도 발견했어요. 싸다구 서바이벌. 예, 그래서 우리 뺨 때리면서 우는 연기. 이것이 굉장히 압권이었는데 가라고 꺼져. 나 너 싫다고! 하면서 가라고. 미안해 철수야 미안해. 아 제가 그렇게 했나요? 다를 게 있나요 지금? 이때 진짜 이제 송중기 씨가 진짜로 따기를 세게 때리라. 계속 세게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박보영의 손에 물을 바른 듯이 찰지게 때려서 제 얼굴이 부었습니다 라고 물을 실제로 이렇게 뿌리고 때리신 거예요? 갈게. 가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좀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본인 찍기 전에 이미 몇 대를 맞으셨어요. 어떤 예? 그래서 본인을 찍어야 되는데 이미 약간 조금 부어있는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때 송중기 씨가 이때 문득 오셔가지고 이 신에서 사람들이 우나 안 우나를 지켜보셨대요. 너무 관객들 반응이 궁금해서 몰래 극장 가서 한 7-8번 봤었어요. 보영 씨도 그런 식의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찐이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귀담아 듣는데 그거 너무 날 것 아닌가? 상처 받지 않아요? 아까 TJ 언니들 같은 사람이 천지 빽깔인데 울죠 속상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여기 복도도 진짜 천천히 걸어가요 저. 그러니까 그냥 나가자마자 막 야 그거 있잖아 아까 거기 있잖아 아까 그 부분 맞아, 있잖아 맞아. 막 이렇게 맞아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재밌게 보신 거더라고. 그냥 조용히 나가면 아 재미없었구나. 나도 화장실 얘기했는데 난 약간 다른 차원의 화장실 얘기예요. 다른 차원 화장실? 진짜 궁금해. 뭔데요? 번지 점프를 하더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때 기자 시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저 씬에서는 전혀 웃긴 씬이 아니고 정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막 가고 있는 감정 씬인데 그래서 막 어떤 기자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아 나 이 영화는 망인 것 같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너 화장실에서 숨을 있을 테니까 사람들 다 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나 좀 화장실에서 찾아줘라. 어머 어떡해. 그래서 가서 막 숨죽여 오신 거예요? 아 그때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근데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들 재밌게 본 것 같아서 아이 거짓말하지 마. 위로하려고 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 리뷰 기사들을 봤는데 다들 기자분들이 좋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그 상황에 빠져서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죠. 야 이런 그러니까 나는 오해하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화장실을 간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으시는 편인가 봐요. 헛웃음 한번 쳤다고 야 나 부르지 말고 화장실에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오늘하고 비슷한 정도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떡해. 그 기장은 아주 극악무도하네요. 아,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발견했는데 많이 관람한 분들, 인증한 분들 대상으로 의상 같은 거를 선물해줬나 봐요. 보영 씨 팬이 늑대소년 옷을 받은 거예요. 어? 걸레가 왔다! 걸레짝이 왔다! 아, 늑대옷! 왔다. 걸레짝이 왔다! 난 그 파란 담당인가 했는데 걸레짝이 와서 그 헛간에 있었던 아니, 하고 많은 옷 중에 왜 늑대옷을 줘가지고 그 헛간에 있었던 늑대소년의 옷을 근데 이거 좋아할 줄 알고 준 거잖아. 좋아할 줄 알고 준 거였는데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네가 보낸 거야? 아니요. 오, 요번에도 우리 콘크리트 유토피아 옷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큰일 나요. 더워서 막 다 스웨터 자르고 다 처참합니다. 가라고! 자, 애드립 서바이벌 오나의 귀신님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때 이 조정석 씨를 우리 보영 씨가 추천했다는 카더라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건축학개론을 너무 잘 그 전에 봐서 저 배우님이랑 너무 하고 싶다를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그냥 제 혼자 스스로의 바람. 그럼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근데 감독님도 이게 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좋아하셨던 거. 왜 공예제를 좋아하시나요? 아, 그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하이게인데. 킹받아. 잘 맞아. 잘 맞아서 킹받아. 지기지우를 만난 것 같아요. 만담하죠, 우리? 꽁트를 좀 짜올 걸 그랬어요, 좀. 이 뽀뽀신도 이것도 이제 애드립이 좀 있으셨다. 두 번째 뽀뽀는 애드립을 하셨다. 뽀뽀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그럼, 그럼. 네, 근데 감독님이 또 컷을 안 하셔가지고 컷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죠? 컷을 안 하?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끝나면 다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오디션은 아니잖아요. 대본 끝났으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시죠. I can fly the sky. 갈 거야 저는. 저희 방식의 끝을 내는 건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왜 컷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만하시라는 표현을 마침표 연기 같은. 아, 마침표 연기가 따로 있구나. 첫 키스신을 찍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인터넷 드라마를 찾아가면서 각도 같은 거 엄청 공부하셨는데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지상파에서도 이렇게 진하게 하는데 케이블 방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TV에는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옛날 사람. 너무 옛날 아니. 사람. 옛날 사람. 아니. 아니 저때 진짜. 저때가 정말로 네. TVN이 드라마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공부한 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이 모음집을 키스신 모음집을 보면서 아 오케이. 그 클립들이 조회수가 좋죠. 예. 싸이월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설정샷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발 넘겨주세요. 이때 앞모습. 잠깐만, 왜요, 왜요? 잠깐만, 왜요, 왜요? 아, 비키세요! 여기 제가 준비한 거 아직 다 못 보여드렸어요. 아, 이거 넘겨주세요. 아니, 여기까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제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넘겨드릴게요. 자, 넘겼던 이게 나왔어요. 아, 오 마이 갓. 야, 나 아까 봤잖아. 다 하라 그래. 네, 선배님. 중평이 너중 시절 영상 동아리, 중학교 때 했던 영상 동아리 씨넷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살았다고. 제일 좋은 추억과 제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동아리. 난 내가 씨넷들이었단 자체가 좌랑스럽다. 좌랑스럽다. 너무 귀엽죠. 씨넷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뚝뚝 묻어나세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근데 막 오열 연기도 하시고 물총 연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다. 근데 제가 이 동아리를 했었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넘겨주세요, 제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다 또 홍보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해봐야 된다고요. 네. 알겠죠. 예. 콘크리트 유토피아 대지진으로 우리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 생존자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어머, 아파트를. 3층에 실제 아파트 1대1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세트를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인 영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트의 규모는 거의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분양 안 한대요? 분양? 보일러가 안 들어올 거예요, 거기.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누군가가 막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 상황을
종료를 시키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영탁의 모습을 보고 주민 대표가 되고 민성이라고 직업은 이제 공무원인데 명화랑은 이제 신혼 부부로 어렵게 어렵게 집 한 채를 이렇게 구하게 되었는데 어머 청약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오, 그래서 좋겠다. 이 재난 상황을 살아가는 신혼 부부의 모습을 좀 대변해서 보여주면서 같이 먹자. 잡아 이 번만 빨리 먹어봐. 저는 명화라는 역을 맡았고요. 직업은 간호사고요. 유용한 직업을 가졌네요. 예, 재난 상황에서. 명화에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안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로도 충분히 약간 좀 대우를 받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남편과도 조금의 갈등도 있고. 갈등? 어떡해. 먼저 안 고쳐져 나와. 벌써 서운해. 확인해. 처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웨딩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웨딩 촬영을 했어요. 보통 그런 사진들은 CG로 넣기 때문에 그냥 초록색으로만 이렇게 액자는 있고 초록색으로만 넣거든요. 아 그렇구나. 오. 근데 그런 걸 아예 초반부터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런 촬영을 먼저 한 거죠. 소품 촬영. 그런데 세 분 그러니까 스틸컷을 저희가 봤는데 꼴이 뭐 말이 아니더라고요. 꼴이 말이 안. 죄송한데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나마 그래도 멀쩡한 것들만 써주신 것 같은데. 그나마 멀쩡한 건데. 찍으신 계절이 어떻게 되세요? 한여름에 찍었어요. 완전 한여름. 진짜? 어머. 촬영장에 가면 털옷부터 입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고급진 예 일장일단 사자성어나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지금 뭐 생각하신다. 박장대소 하려고 했어요. 박장대소 반대소. 야, 다들 네모에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식 전개라고 이 상황에서 나 이병헌이라면 이렇게 그리고 영탁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달려라 고등어라는 네? 이 상황이라면 엄마 안 먹고?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 하고 지나칩니다. 자, 이 상황. 네, 지금 내가 이 입장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 지나친다.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 하고 지나친다. 영탁이라면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저 정도도 못 도와주는 친구라면 손절한다 바로. 그만큼 실망할 것 같아.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좀 상처 받았는데 표현 안 하고 그냥 다음에 만나면 또 안녕 이렇게 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뻗쳐나가는 게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였으면 그냥 손절할 것 같은데요. 반면 우리 명화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상황에서? 명화는 한 번 더 부탁하고 두 번 더 부탁하고 세 번 더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 짐이 제 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명화라면. 아, 맞아.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근데 명화는 또 씩씩하게 그냥 다 갖다 놓을 것 같고.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네요. 반면 보영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 바로 울면서 뽀에 다시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나 봐라 이러면서 하루에 몇 번 우세요? 많이 울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고장났나 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I got it. 못 알아들었었어요. 오늘 어떻게? How was your interview today? How was our interview today? 그러니까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그쵸 달콤하지만은 않죠.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순간은 너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제 인생에 대해서도 복습할 수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무리가 항상 완벽합니다. 이 멘트들이 강점이라고 하죠. 역시 모범생. 우리 효은 씨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운명특급에 나와서 즐거웠다, 행복했다. 예, 두 분 아쉬움 나오시면 예, 한 번 더 나올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만 해주세요. 예. 네, 여러분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에 개봉합니다. 표출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맨시티 선수들이 내한을 대박. 이 기회에 입덕을 하고 싶다. 아, 프리미어리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쉐이크 만수르, 엘링 홀란, 황희찬 선수랑 같이 뛴 적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많죠. 김덕배. 와, 근데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장원영 씨랑 동갑이에요. 뭐? 장원영이랑 인터뷰를 한다고? 제재 파이어! 와우! 제재 문명 특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우리의 자문위원. 선수단을 이제 한국에서 맞이하는 이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애 형고르기 월드컵. 아, 이런 거 재밌겠네요. 또 이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어때요? 아우, 쉽게 너무 좋아. 진짜 하나, 근데? 시티! 시티! 화이팅! 문명특급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